소비자 그거 보고 가서 궁금하다 앞에 싼 것도 괜찮은데 들어가면 더 괜찮지 않을까 들어가서 살수 있는 말 최대가가 6, 7만 원을 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조정을 하셔서 까딱하면 9,900원짜리 막 완판되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팔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이거 아직 우리가 개수 수량까지는 안 정하셨나요? 네. 후드 점퍼와 원피스가 가장 많은 거죠. 우리의 메인 상품인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그 9,900원짜리는 좀 적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미끼 상품으로 몇 분할 300원짜리처럼 하려면은 이제 진짜 근데 우리 같이 시즌 한정이잖아요. 몇 분할 300원짜리 랑은 조금 다르게 주기 다른 것도 있으니까. 그래서 요거는 정말 뭐 타임 한정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를 정면으로 했을 때 안으로 안 오는데 너무 갭이 크면은 뒤돌아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매출 욕심이 커서 눈이 멀었네요. 네네네. 그쵸, 지금 그거. 다 11만 원, 5만 8천 원, 그 원피스 11만 원에서 15만 원대거든요. 그리고 후드 점퍼가 5만 8천 원이니까 여기에서 한 2만 원대 정도를 깔아놔도 이 집에서는 저가가 아닌가, 상대적인 저가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1,000원짜리 하셨다 하더라도 얘는 10배 수에서 5만에서 벨트 같은 데다 디테일을 조금 다르게 외주로 한끔만 가위질 한끔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살짝 전략상, 이거 오늘 수업은 상관없이 조금 더 큰 전략상이고 외주로. 휴가를 떠나는 것 중에서 휴가를 떠날 때 아이템이 거기에서 약간 파티를 즐기고 수영을 하는 것보다는 파티를 즐기고 원피스 입고 전문 수영복에서는 아니니까 뭔가 비치웨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더로 툭 걸칠 수 있는 가늠이 되는 의류들을 원피스로 중심으로 이제 전개를 하셨고요. 원피스 중심으로 전개하고 그 외 파티에 착장할 수 있는 화려한 프린트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비치는 소재, 거기에 있는 조직감 있는 망사 소재 이런 식으로 해서 비치고 구멍이 뚫려 있고 이런 걸로 색깔을 하고 전체적으로 톤은 네이비, 화이트 그리고 그게 포인트 되는 형광색 컬러로 톤 맞춰서 썸머 그린트와 기본을 같이 조합을 하신 것 같아서 기본 컬러 베이지, 레드, 블랙, 화이트에 네온 컬러 포인트 들어가는 것도 집어넣으신 거고요. 그래서 소재가 좀 재미있게 들어가서 요철감 있거나 그런 걸로 코디를 해서 가방 안에 넣어주신다고요? 다 사야 되는 거예요? 가방은 그냥 주는 건가요? 아, 가방은 주는 거예요? 네, 얼마 이상 사면? 아, 그런 거. 아, 그냥? 몽땅. 몽땅? 가방이 얼마짜리? 가방은? 다 산다는 건 이거 풀로? 한 3만 6천 원 정도 해요. 그러면 다 산다는 거는 후드 점퍼 사고 원피스 살 경우에? 그럼 적어도 두세 아이템을 살 경우가 그렇죠. 되는 거네요? 아, 네. 그러면 쇼핑백이 필요 없겠어요? 그렇죠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